그런데 손님이 오자 사장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푸짐하게 순댓국을 만드는데요. 아무리 단골이 반가워도 그렇지 이렇게 주문도 안 했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만들면 어떡해요? 단골도 화나시겠다. 됐어요. 근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아, 여기는 염통실에서 빼고 여긴 순대를 또 실어가지고 빼고 말 안 해도 단골 손님들이라 식성을 내가 다 알지. 저걸 다 아세요? 없어요 진짜? 네. 단골이라 행복해요. 네. 이것이 바로 인천 송현동 뒷골 목표 단골 맞춤형 순댓국. 오랜 세월 함께했기에 가능한 거겠죠? 어머니의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솔졌으면 관제를 줘. 농담도 하시고요. 아, 저는 무지라니까. 안 먹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되게 다 친하신 것 같아요. 네, 다 친해요. 식구들 같아요, 막. 깊어가는 가을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과 주인장의 정도 더욱 깊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가게를 지켜보던 제작진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갑자기 노란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어디 뭐야 이게? 여기 이거 뭐야? 아니 여기다 여기다. 서문에 여기다 놓고 가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남자. 아, 어, 목욕탕인가요? 목욕탕인가 봐요. 한 60년이 닝겨된 화장실이에요. 왜? 60년대 화장실이라고요? 예. 참았다 가야 돼. 오줌 마려도 참았다 가야 돼 여기. 아하. 200원의 사용료를 대신하는 표랍니다. 200원 때문에 만 원짜리 낸 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하고 이따까지 싸우다 갔어. 아, 만 원을 냈어? 누가? 이거 만 원짜리 내는 건 약과요. 어느 때는 5만 원짜리도 돼요. 아이고. 200원인데 5만 원짜리 된다고? 예. 잘가. 많이 커. 이곳을 찾는 손님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인천의 추억에. 저 이런 거 남아있어서 또 좋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추억 골목이니까. 여기는 그냥 가정집 같잖아. 마음이 편안해. 아주 편안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순댓국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가면 즐겁지. 뜨끈한 순댓국을 통해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 그러기에 인천 송현동 골목이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골 손님들 오시는 거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한 10년만 더 해야지 뭐. 또 여기 계신 분들 다시 모여서 다시 같이 또 했으면 좋겠어요. 순댓국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과 추억. 인천 송현동 골목이었습니다. 와, 정말 지금 저 한 그릇이 너무너무 먹고 싶네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취향에 딱딱 맞춰서 순댓국을 맞춰주잖아요. 사실 같은 식구라도 그렇게 입맛을 딱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단골들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봐 문을 닫을 수도 없다는 얘기에서 정말 나보다는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오지로 출발할 텐데요. 해발 800m 고지, 산 정상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지갱 어디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가을이 먼저와 기다리고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아름다우며 하늘에 가까워 구름도 머물다 가는 그곳 화산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이곳은 경북 군위입니다. 잠시만요. 저기인가? 요거 같은데, 요 화산산성? 이거 오르막 심한데? 네, 여기요. 하하, 이거 시작부터 여유 부릴 틈 하나 없는 것이 군위군 최고의 오지답습니다. 오, 많이 올라왔다. 동긋하게. 북에서는 드물게 고랭지 재배하고 있는. 해발이 무려 828m,
산 정상이 곧 집인 이곳 화산 마을을 찾아 계속 오르고 또 올라보는데요.